예, 아무래도 이제 제가 그 상남자 이미지가 있잖아요. 그래서 남자랑 이 키스를 하는 게 상당한 도전이. 왜 웃으세요? 키스할 수 있잖아요, 연기인데. 근데 그게 제일 그러니까 감정적으로. 근데 이제 오승훈이라는 배우를 보면 볼수록 이게 매력에 이렇게 빠져든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승훈이가 이제 영화 다 보셨으니까 그 희원의 그 작업실 안에서 이제 찍을 때 감독님께서 저한테 컷의 권한을 주셨어요.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싶을 때 성웅이 네가 컷을 해라. 근데 그날따라 또 오승훈 배우가 되게 그 긴장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. 긴장을 많이 하고 있었고, 좀 이렇게 뭐랄까, 좀 이렇게 떠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그래서 저는 이렇게 후배들한테 잔소리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그냥 보여주는, 앞에서 보여주는. 그래서 제가 더 이제 집중을 하고 그슛 들어가기 전에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죠. 갖고 나왔더니 이제 오승훈 군이 쫓아오더라고요. 쫓아와서 그때 되게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, 의외로 테이크를 한세 번? 세번 갔는데, 이제 컷의 권한을 저한테 주시니까 또 빨리도 못하잖아요. 네, 저한테 주시니까. 작전이었습니다. 네. 그거를 나중에 알게 됐는데, 자기가 되게 이렇게 오래 이렇게 하다가, 저희들도 이제 애드립이라는 게 있었어요. 그거 하면서 제가 이렇게 제아가 먼저 다가오는 것 같지만 살짝 아닌 것처럼 뺐을 때 승훈이가 더 이렇게 들어오는, 영우가 더 들어오는 이런 설정은 어떨까? 근데 영화에 딱 봤는데 되게 잘 살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그때 그 감정적으로 되게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, 의외로 아주 수월하진 않지만 의외로 잘세번 뽀뽀를 했던 것 같습니다. 예. 오승훈 씨, 네, 말씀하시죠.